생수 공연 준비 완료! 오늘도 발레 레슨 받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 레슨 때 봐요. 위험해요! 거기 조심해요! 골절이군요. 한 달 정도 기부스하고 푹 쉬셔야 합니다. 한 달이요? 안 돼! 발레 공연이 코앞인데. 발레 공연이요? 네, 다음 주부터 백조의 호수 공연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 역할이에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나 때문에 공연을 망칠 순 없어요. 아, 어쩌면 좋아. 크크크크크크. 아! 신데렐라 씨! 네? 저 대신 백조의 호수 주인공을 맡아주세요. 네? 그 공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걸 망칠 순 없어요. 부탁이에요. 주인공을 맡아줘요. 하지만 전 발레를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큰 무대의 주인공을 하기엔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신데렐라 씨에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분명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신데렐라. 한번 해봐. 맞아. 언젠가 큰 무대에 서는 게 네 꿈이었잖아. 하지만 난 신데렐라 씨 꼭 부탁할게요. 알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고마워요, 신데렐라 씨. 공연이 코앞이니까 일단 의상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의상 준비는 저희가 도울게요. 다들 고마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자, 그럼 백조의 호수 의상을 만들어볼까? 도나 모양으로 자른 OHP 필름을 허리에 고정해주고 클레이를 붙여주고 뒤에도 붙여주고 상의도 만들어줄게. 뒤에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이번엔 어깨끈을 착! 반대쪽도 착! 글리터를 칠해볼게. 반짝이 가루를 물풀과 섞어서 골고루 발라줘야지. 자, 이제 목공풀을 필름에 골고루 바르고 하얀색 깃털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붙일 거야. 우와, 정말 예뻐.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복이야. 그렇지? 중간중간 목공풀을 덧발라가며 풍성한 스커트를 만들어줘야 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허전한 상의에도 포인트를 주자. 가슴 위쪽에 깃털을 붙여주고 보석 스티커로 포인트! 머리에도 깃털을 꽂아 장식해주면 이제 곧 시작이지. 아, 떨린다. 공연하는 건 신데렐라인데 왜 네가 떨고 그래? 그러게 말야. 신데렐라 잘 하겠지? 그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제 공연 시작한다. 쉿. 너무 예쁘다. 그러게, 발레복도 참 우아하고 아름답네. 아, 정말 멋진 공연이야.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대박! 얘들아, 이것 좀 봐. 어머, 미미잖아. 뮬란 옷을 입었네. 이번 할로윈 파티 때 미미가 입을 옷이래. 엄청 예쁘지?
그러고 보니 곧 할로윈이구나. 우리도 파티에 살을 준비해야겠는데?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엄청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뭔데? 우리끼리 옷을 바꿔입는 거야. 에? 제비뽑기를 해서 하루 동안 다른 프린세스가 돼보는 거지.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게. 자, 그럼 모두 여기 옷을 걸어줘. 백설공주, 자스민, 신데렐라, 라푼젤, 벨, 엘사, 안나. 이제 두근두근 제비뽑기 스타트! 누가 먼저 해볼래? 내가 먼저 할게. 어떤 것을 고를까? 얍! 자스민! 우와! 엘사! 엄청 예쁜데? 내 옷이 너의 하얀 피부와도 엄청 잘 어울린다. 고마워, 자스민. 다음은 내가 해볼게. 두근두근두근두근. 오잇! 라푼젤!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자스민! 너무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 정말 동화 속 공주님 같다고. 고마워, 라푼젤. 그럼 다음은 라푼젤이 뽑아봐. 아, 떨린다. 누구 옷이 나올까? 백설공주!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라푼젤, 정말 사랑스러워. 옷이 원래 네 옷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린다. 고마워. 그럼 나도 뽑아볼게. 얍! 신데렐라!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맙소사,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늘색이 백설이 너랑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신데렐라도 뽑아봐. 알겠어. 나는 이거! 안나!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드디어 내 옷이네! 신데렐라가 입으니까 내가 입을 때보다 더 우아해 보이는데? 멋져, 신데렐라! 고마워! 자, 이제 내가 뽑아볼게! 얍! 벨!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안나! 너무 멋지다! 평소에도 예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예쁜 것 같아! 고마워, 벨! 내가 마지막이네. 나는 엘사! 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우와! 내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걸 보니 굉장히 재밌는데? 아주아주 잘 어울려, 벨. 고마워. 친구들! 우리가 오늘 옷을 바꿔 입어보았는데 새로운 옷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누구인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오랜만에 피크닉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러게! 앞으로는 자주자주 나오자! 근데 저건 뭐지? 왜 그래, 자스민? 저기 봐! 뭔가 있어! 응? 이상하다! 분명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있지? 네? 어머! 너 요정이구나! 네, 맞아요! 정꽃의 요정, 리프예요! 우와, 귀엽다! 그러게, 나 요정은 처음 봐! 근데 너 뭘 찾고 있었어? 이 근처에서 제 마법 열쇠를 잃어버렸거든요. 아주아주 소중한 열쇠인데. 그랬구나. 걱정 마,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만 믿어! 반드시 찾아줄 테니까! 고마워요, 공주님들! 이쪽에는 없네.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의자나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 난 화단 쪽을 찾아봐야지. 응? 여기 뭔가 있는데? 우와! 찾았다! 우와! 정말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야! 열쇠를 찾아서 다행이다. 그러게! 소중한 열쇠를 찾아주신 답례로 공주님들을 우리 마을에 초대할게요. 정말? 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으로는 못 가세요. 저희 마을은 꽃의 요정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공주님들을 꽃의 요정으로 변신시켜 드릴게요. 리루리루 페어리루 나와라 마법의 공간! 어? 여긴 어디지? 변신을 위한 마법 공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변신 시작! 풍선을 가위로 싹둑! 한 번 더 싹둑! 이걸로 상의를 만들어줄게요. 치마는 커다란 조화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먼저 꽃잎을 한 장씩 분해해줍니다. 커다란 꽃잎 한 장을 바늘로 접어서 허리에 두른 다음 뒤에서 꽃잎끼리 묶어줬어요.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꽃잎을 접어서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두른 다음 꽃잎끼리 묶어서 고정해 줄게요. 남은 꽃잎은 반으로 잘라서 뒤에서 한 번 둘러서 묶어주고 앞에서도 한 번 둘러서 묶어주면 짠! 진주 스티커를 허리에 붙여주고 어깨에도 두 줄로 붙여 꾸며줍니다. 이제 조화꽃다발의 작은 꽃송이를 잘라서 머리에 콕콕 꼽아 장식해주면 꽃의 요정 라푼젤 완성!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고마워, 리프! 별 말씀을요! 다음은 자스민 공주님! 상큼한 오렌지색 풍선을 잘라서 자스민 공주님의 상의를 만들어줄게요. 예쁜 오렌지색 꽃을 분해해서 치마를 만들 거예요. 반으로 접어서 허리에 묶어주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서 이번에는 뒤에서 묶어줍니다. 허리에 큐빅 스티커를 붙여주고 허전한 목 부분도 큐빅 스티커로 블링블링 화려하게 꾸며볼게요. 조화꽃다발에서 꽃송이를 잘라서 머리에 꽂아 장식해주면 꽃의 요정 자스민 완성! 우와! 대박! 다음은 배공주님! 배공주님의 옷은 레이스 테이프를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레이스 테이프를 잘라서 가슴 위쪽에 붙여주고 한 번 더 잘라서 아까 붙인 것보다 살짝 아래쪽에 붙여줄게요. 허리에 진주 스티커를 붙여주고 꽃을 꽂아 머리를 장식해주면 꽃의 요정 벨 완성! 내가 꽃의 요정이 되다니! 마지막은 신데렐라 공주님! 이번엔 이 작은 꽃잎으로 상의를 만들 거예요. 잘 접어서 가슴 위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줍니다. 반대쪽도 테이프로 고정! 큰 꽃잎을 반으로 갈라서 배를 가려줄게요. 허리에 예쁘게 리본을 묶어줬어요. 진주 스티커를 붙여주고 머리에도 리본을 묶어줍니다. 포인트로 나뭇잎을 꽂아주면 꽃의 요정 신데렐라 완성! 정말 예쁘다! 너 손재주가 좋구나!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을로 가볼까요? 우와! 여기가 요정 마을이구나!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요정의 숲에 오다니 꿈만 같아. 나도 그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데? 다들 천천히 놀다 가세요. 여기서 질문! 오늘 리프가 만들었던 라푼젤, 배, 신데렐라, 자스민 요정 드레스 중 어떤 드레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누구지? 안녕, 미니. 안녕, 에리얼. 잠깐 들어가도 돼? 물론이지. 어서 들어와. 어머, 마침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구나. 이거 내 생일파티 초대장이야. 다들 꼭 와줘야 돼. 아, 드레스 코드는 레드니까 빨간 옷 입고 오는 거 잊지 마. 그럼 안녕. 우와, 공주님의 생일 파티라니 재미있겠는데? 아, 그런데 나 빨간 옷 없는데 어쩌지? 어쩌긴,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자, 시작해보자구. 첫 번째 순서는 미미. 빨간색 플레이 도우를 쭉쭉 밀어주고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미미에게 잘 입혀주면
순식간에 빨간색 원피스가 되지. 이번엔 긴 띠의 주름을 잡아서 레이스를 만들 거야. 이걸 허전한 가슴 부분에 붙여주면 간단하고 세련된 미미의 레드 원피스 완성! 다음 순서는 로사! 얇게 민 플레이도우에 손으로 주름을 잡아서 치마를 만들어주고 로사의 허리에 착 붙여주면 큐트한 주름 치마가 된다고! 상의도 만들어 붙여주고 허리에 큐빅으로 포인트를 주면 로사의 상큼발랄 레드 원피스 완성! 다음은 바비! 플레이도우의 주름을 잡아서 한쪽 어깨에 걸쳐주고 반대쪽 어깨에도 같은 방법으로 치마를 만들어주고 허리띠를 둘러주면 바비의 섹시한 레드 원피스 완성! 다음은 이자벨! 플레이도우로 목이 올라간 형태의 원피스를 만들어주고 큐빅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기 호잇! 호잇! 더 블링블링하게 더 반짝반짝하게 이자벨의 화려한 레드 원피스 완성! 다음 순서는 엘사! 직사각형 형태의 플레이도우로 원피스를 만들어주고 주름을 만들어 치마 아랫단에 붙여주고 큐빅으로 포인트! 한 번 더 주름을 만들어서 어깨에 둘러주면 엘사의 우아한 레드 원피스 완성! 마지막은 안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플레이도우로 원피스를 만들어주고 큐빅 스티커를 위에 한 줄, 아래에 두 줄 붙여주면 안나의 심플한 레드 원피스 완성! 생일 축하해 에리얼! 오늘 드레스 정말 멋지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 옷도 멋진데? 에리얼, 생일 축하해. 정말 멋진 파티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와줘서 고마워. 재미있게 놀다가. 다들 벌써 와 있었네. 생일 축하해 에리얼. 오늘 정말 예쁘다. 고마워 얘들아. 아, 우리 기념으로 사진 찍자.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